축구 차원에서 네. 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수원 특례시청이 승리를 할지 오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수비 선수가 아 이번에는 선수가 거기에 대한 바른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고개 말려 들어가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어요. 경쾌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유진의 변화 공격합니다. 아, 성공합니다. 이정현 원홀. 자, 강하게 약하게 받아내고 있는 김유진. 이번엔 강하게 네. 네. 김유진 선수가 쉽게 쉽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엔 네. 파이팅도 상당히 좋아요. 네. 자, 나가서 이제 게임 초반입니다. 야, 이번엔 넘기지 못해. 와, 3교고 문현정 선수를 뒤에서 받칠 만한 든든한 미들맨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 그렇습니다. 이정현 서브. 오. 나갔어요. 이정현 위치를 이정현 선수는 잘 잡아서 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좋아요. 자, 갑니다. 6대4 서브 득점. 자. 그렇습니다. 자, 템포를 조금 빨리 올리고 오! 있는 이정현. 2점차 5대7 뒤져 있는 이정현. 계속 깎고 있어요. 김유진. 자, 김유진의 디펜스가 좋습니다. 네. 아, 결국은 벗어나 좋습니다. 다시 석점차 5대8. 자, 이정현. 자, 기습적인 공격이 한번 김유진이 있었고요. 자, 네트 걸리고 맙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깎고 더 많은 회전을 주면서 변화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진도 깎지만 이정현도 깎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에는 서브 득점. 오. 자, 바로 끝났. 김유진의 서브. 자, 득점이 됐어. 죽이는 그런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하면서 지금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포핸드. 받았어요. 짧게. 이것도 살렸고요. 선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정현 선수가 수비 선수와 경기하는 요령을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진 선수가 포인트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강타. 네트 걸리고 맙니다. 김유진이 지금 더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김유진 공격 넘어옵니다. 아, 이걸 받아치지 못하고 김유진의 서브 이어집니다. 나갔어요.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정상 감독이 많이 했던 거. 2대5 석점 뒤져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뒤져 있고요. 김유진 넉점 앞서 있습니다. 김유진의 긴 서브 또 한 번. 자, 이정현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변화를 주려고 했는 그런 기술이었죠. 예. 자, 이정현 쫓아갈 수 있을지 넉점 찬데요. 이정현 공격 다시 한 번. 자, 스매시 파이팅을 크게 외쳐봤던 이정현이었습니다. 자, 이정현. 자, 지금은 이정현이 조금 버티다가 공격 시도했는데 네. 자, 석점차 서브 득점. 점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넉점차. 네. 또 한 번 네트 맞고 불안감을 주거든요. 네. 네. 어, 작전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정현 부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